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의약품 불법 처방 의혹에 대해 경찰이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의무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공개를 막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와 공천 절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명심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남녀 공범이 자신들을 용의자로 낙인 찍었다며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합의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넉 달째 출국금지 상태며 출국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가 급속 확산 중인 중국이 한국산 수입 의류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2라운드 이 지방선거가 58일 코앞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공모를 시작했고 민주당도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행정부와 이 국회 권력을 여야가 나눠 가진 가운데 이 지방 권력이 향방은 새로운 정부의 운명, 나아가 2년 뒤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 대선에서 접전 지역이 많았죠. 여야는 광역자치단체 이 다섯 곳 격전지에서 승패가 갈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식이 지방선거 확실한 승리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입니다.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저희는 공유되고 있습니다.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6.1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대구, 경북 네 곳의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인천, 충청, 호남 등 10개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단체장이 사퇴한 세 곳은 공석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이 있는 네 곳을 포함해 울산과 경남 등 여섯 곳에서 확실한 우위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 세 곳을 포함해 제주와 세종 등 여섯 곳의 우위를 점치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각각 자신감을 보인 지역을 제외하면 경기와 인천, 대전, 충북, 강원 등 다섯 곳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접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대선 때도 접전을 벌인 곳입니다. 인천은 득표율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곳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86%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고 대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3.11%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경기와 충북 역시 양측의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0.73%포인트. 이번 대선의 이 접전 결과는 지방선거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이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압승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당선인의 측근들을 대거 차출해서 정면 승부를 벌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남 지역 3선인 김태흠 의원을 찾아가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 대신 지방선거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좀 충남 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당첨. 김기현 선배, 네. 그 이어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생각을 했는데 에로사기 생길 때는 늘 선당후사, 성공후사 뭐 이런 생각. 김 의원의 충남지사 차출론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출마를 권유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 부친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라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뛰고 있는 경기도는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의 차출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 참신한 50대 정치인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중인 상황입니다. 강원지사의 경우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윤 당선인 총괄 보좌역을 맡은 이철규 의원 차출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이광재 의원을 대적하려면 당선인과 가까운 후보를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전 지사의 의중이 누구에게 있냐, 이른바 명심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이 격전지 주요 후보군들을 이 전 지사가 막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대선 패배 책임자들이 선봉에 섰는 데 대한 이 당내 반발도 터져 나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와 김동연 새로물결 대표가 각각 서울과 경기도에 출마를 선언하자 명심 지원론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사줘와서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친문 핵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뛰고 있는 충북지사 경선에는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주요 격전지에서 이 전 지사 배후설이 나오자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재명계 핵심인 의원들이 송 전 대표를 찾아 출마를 권유하는 건 누가 봐도 이 전 지사가 뒤에서 조정하는 모습이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친명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는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감과 소통 없는 책임감과 결단은 당을 해칠 것입니다. 유력한 당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명심을 놓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의 뜻이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세력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 정치부 최선 기자와 예상보다 더 빨리, 더 뜨겁게 불붙고 있는 이 지방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속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대선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었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 간 접전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를 놓고 양자 대결을 해봤더니 불과 1.6%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경선 전이기 때문에 최종 후보는 바뀔 수 있지만 후보가 달라져도 여야 간 초접전 양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접전이군요. 그런데 이제 대선 결과를 보면요. 이곳뿐 아니라 상당히 이 접전이 예상되는 곳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 결과를 17개의 광역시도로 나눠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총 10곳,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자릿수 차이 득표율로 경합을 벌인 곳은 경기, 인천, 대전 등입니다. 박빙 승부가 곳곳에서 펼쳐지다 보니 국민의힘은 이겼지만 안심할 수 없고 민주당은 졌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현재 이 지방 권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죠? 네. 4년 전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광역의회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었거든요. 17개 시도의회 중 민주당은 경북, 대구 두 곳을 뺀 모든 광역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했는데요. 756개 의석 중 77.5%가 민주당, 국민의힘은 17.9%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대선의 기세를 지방선거로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민주당은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자, 대선 2라운드라고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뭐 이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이 지방선거 승리의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던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새 정부 시작과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권력 선거에서 승리해야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도 강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보통 대선 직후에는 여당의 힘을 몰아주는 게 중도층의 심리라며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도 4개월 뒤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긴 153석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이철규 의원 같이 윤 당선인과 가까운 의원들의 차출론이 거론되는 것도 당선인 프리미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자, 반면에 이 상대인 민주당 보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이번 지방선거 때 아예 등장을 할 것 같다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0.7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선전해 이른바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인데요. 이전 지사만큼 유력한 대선 주자도 아직은 당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명심에 대한 견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서는 이전 지사밖에는 선거를 이끌 인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전해야 확실하게 민주당을 이재명 체제로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지사 역시 지방선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당에서도 좀 시동을 거는 것 같던데 경선 관련해서 붐을 일으킬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이라죠? 네, 선거에 이길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검증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PPAT, 공직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돈공천이나 사천, 짬짜미 공천 등의 폐습이 일부 있던 것을 해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맞불 성격으로 AI 면접을 통해 얼마나 지역 현안을 잘 아는지 테스트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최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드디어 이 310억 원대 규모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일 당장 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인데요. 청와대와 인수위가 실무 협의를 통해 의견은 이 좁힌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10억 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 원, 경호처 이전 100억 원, 국방부 합참 이전 118억 원 등 총 496억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지만 한미연합훈련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합참 이전 관련 비용 등이 이번에는 빠진 겁니다. 10층 국방부 청사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3층 등 일부 공간 이사 비용도 빠졌습니다. 윤 당선인 내외가 머물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은 당초한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정된 예비비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국무회의 전까지 대통령 보고를 마칠 경우 내일 예비비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내일 처리가 안 될 경우 이번 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 청와대와 정부가 알아서 해주실 일이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좁혀진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침 9시 30분쯤 첫 출근을 하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그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였던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앞서 한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총리 임명 반대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즉시 인사청문 TF를 구성하여 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른바 저격수 의원들을 청문회 전면에 배치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역시 내각을 총괄할 전문성이 있는지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지명을 마친 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추가 내각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약 대리 처방, 비서 불법 채용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 집무실 내 비서실과 의무실 등 10여 곳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김 씨가 도 법인카드를 소고기 구매 등에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안심이 열등분이 안 되면 안심하고 증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러고. 약 대리 처방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벌여왔고 열흘 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씨와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대선을 앞두고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들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전 지사 부부의 소환에 대해선 논의하기 이르다면서도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 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아는 기자에서 더 짚어보기 전에요. 오늘 진행된 은수미 성남시장 소환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이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 이 선거 캠프 출신 인사를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찰에 출석한 건 오늘 오후 2시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 산하기관인 서현도서관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현도서관은 무기계약직 15명을 뽑았는데 그중 7명이 캠프 자원봉사자이거나 그 가족이었던 겁니다. 경쟁률은 26대 1이었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2020년 9월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두 달 뒤 은 시장의 전 비서도 같은 취지의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과 5월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을 압수수색했고 1년여 만에 은 시장을 소환한 겁니다.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캠프 상황실장과 성남시 전 인사담당자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오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지난달 SNS를 통해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은 시장은 수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에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재아 시작합니다. 법조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시청자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김혜경 씨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네, 빠르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게 이 수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지난달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긴 했었죠. 네. 지난 2월 경찰이 이 수사 중립성에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국민의힘이 처음 고발한 건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 고발이 이어졌고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첫 고발 후에 석 달이 지나서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거죠. 법조계 관계자는 이 증거가 훼손되거나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이 수사 원칙을 어긴 셈이라며 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 경찰이 일단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자, 경찰이 이 김혜경 씨 관련한 이 수사 대상이 무엇인지를 딱 세 가지 명확하게 밝혔는데 무엇입니까? 네, 우선 이 경기도청의 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이 김혜경 씨의 개인 의전을 위해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이 부정 채용 의혹이 있고요. 네. 배 씨가 이제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여러 음식을 구입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도 있는데 이 배 씨가 다른 여비서 명의로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해서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관여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가요, 사실 이전에 이제 이미 감사를 진행을 해왔잖아요.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어요. 그 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관련 자료를 들고 있는 이 경기도청이 지난 2월부터 자체 감사를 해서 이 5급 공무원, 전 5급 공무원 배 씨를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장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배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이와 관련한 경기도청의 직원 진술도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사용 내역은 얘기했는데 감사 때요. 그런데 정작 이 핵심 당사자인 배 씨나 이 제보자 조사는 안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이 배 씨에게 진술을 들으려고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가 있죠. 이 경기도 전 7급 비서 측에도 이 조사를 위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 측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감사 책임을 맡은 경기도청 감사관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임명한 측근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었잖아요. 이를 겨냥한 걸로 보이고요. 이 제보자 측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가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이 김혜경 씨도 좀 소환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 사건의 구조상 이 김혜경 씨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이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결국 이 전 지사 부부가 이 법인카드 사용 그리고 호르몬제 처방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소환 조사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 2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도 소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뭔가요? 좀 이것저것 묵혀있던 수사들이 좀 속도를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오늘 이 서현도서관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은 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죠. 네. 경찰은 수사 경과에 맞춰서 소환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사건의 연루자들이 이미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은 시장은 지금에서야 소환을 한 것이어서 사실 이런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선 결과가 명확해진 뒤에야 이 경찰이 묵혀왔던 전현직 성남시장 관련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게 되죠. 최장 30년간 봉인되는 건데요. 이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기록관으로 넘기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됐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청와대의 항소로 특활비 자료를 받지 못하자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특활비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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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활비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기지 말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사실상 세금 횡령 맹체 특권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와 장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조세 포탈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사람 누군지 알겠는데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인데요. 첫 출근길에 성실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성실한 답변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실한 그런 준비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혹시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까? 예, 뭐 고령화 사회 것도 맞습니다만 중소기업 보장 8899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살게 되면 안 된다. 많이 알고 계신. 아,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요. 취직자 수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잘못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도 성실하게 했네요. 저 때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를 얻는 건 무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냐. 그렇게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맞춰가는 그런 관료형 관리자다. 선거용 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난하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로 세게 검증할지 민주당도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근황이 알려졌다고요? 네, 지난달 사전투표한 이후에 딱 한 달 만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편한 복장으로 강아지와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된 건데요. 저 뭐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라고 쓰여 있는데요. 맞습니다. 서초동 자택 인근에 폭발물 탐지견인데요. 이웃 주민이 이 모습을 촬영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평소 개나 고양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죠. 검찰총장 그 임명장 받으러 들어갔을 때 차담을 하는데 내 처가 그 강아지 보고 싶다는 말을 하려고 해서 내가 발로 이렇게 찼다고. 쉽던 소리 하지 말라고. 이번 사진이요. 그런데 공개 행보를 위한 사전 등장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 방침은 조용한 내조라는데요. 일단 취임식에는 참석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께서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공개 활동 전 각종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볼까요? 옥상이 붐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한 말인가 보죠. 네, 안 위원장이 오늘 흥미로운 비유를 이야기했는데요. 인수위 초기, 중기, 말기에 각각 붐비는 곳이 다르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사무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업무에 집중하려면 당연히 사무실이 바쁘게 돌아가야겠죠? 그게 정상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때에는요, 옥상이 붐빈다고 했는데요.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합니다. 말기가 되면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안 타나고 앞날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재밌는 비유네요. 실제로 옥상이 북적북적합니까 요즘? 요즘 인사 관련 하마평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검증도 물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청와대나 내각으로 갈지 인수위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현재 인수위는요. 인수위원 24명 그리고 전문위원 76명 등 모두 18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를 보면 인수위 107명 중에 초대 청와대나 내각에 13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콩밭에 가지 않을까 이걸 우려해서 안 위원장이 기강잡게 나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요 오늘 장관 프로필 볼 시간에 일을 해라. 인수위는 청와대를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연일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임기 절반 정도 남았죠. 국민들의 기대가 크니까요. 마지막까지 업무에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막상 5년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수위 시간 허비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네. 11야랑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30대 남녀 사건 속보입니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놨지만 이들의 행방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들이 잠적 전에 자신들을 비난했던 네티즌 1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까지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낚시터와 펜션에서도 살해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 발표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현수는 지난 2020년 관련 방송 이후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 100명을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범인으로 낙인 찍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조현수는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달에 남결을 했어요. 6월달인가 5월달인데.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잠적 후 4개월째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개 수배 전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공개 수배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제 내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공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만 공보를 한 거라서요. 전문가들은 도피 기간 내 휴대전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조력자들이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댓글 달았던 시민들에 대하여서도 지금 소송 등등이 이제 진행 중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해외로 미리 도주했을까. 검찰은 모텔 골목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18개월 아기가 119 신고 2시간 뒤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구급차들.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급히 오지만 병상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에 코로나 격리 병상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코로나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던 18개월 된 A군은 지난달 31일 고열과 급성 경련으로 급하게 구급차에 올랐지만 병상은 40분 뒤에야 배정됐습니다. 배정된 병원도 자택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119 신고 2시간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소아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거나 뭐 응급실에 병상이 없다거나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이제 병상배정이 요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근처에는 없었던 것 같고. 집이나 구급차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3월 넷째 주에만 142명. 한 달 전보다 11배나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는 꺾였다고 하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오늘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방역수칙이 완화되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홍대 앞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정근 기자, 이제 저녁 시간인데 좀 붐비기 시작했습니까? 네, 월요일 저녁이지만 이곳 홍대 앞 거리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들도 빈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미리 만나본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영업은 자정까지 가능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10명으로 완화됐는데요. 지난 3년간 호프집을 운영해온 김영규 씨는 이번 조치만큼은 영업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12시까지 판매해야 할 그 음식을 재료 준비를 미리 하려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약이 늘었다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늘면서 테이블당 두 번의 예약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약 자체가 뭐 7시, 8시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잠깐 드시고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뭐 9시, 10시에도 12시까지 식사가 가능하시니까 그때도 예약을 좀 해주시는 추세입니다. 시민들도 일상 회복을 가깝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늦게까지 좀 술도 먹을 수 있고 좀 더 눈치를 좀 덜 보게 되는.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회식은 자제할 것 같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풀린다 그래서 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놀자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아직까지. 방역 당국은 2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조금. 광주에서 목줄이 풀린 중형견 4마리가 산책하던 다른 반려견 한 마리를 물어 죽이고 주인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맹견이었지만 입마개 착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40대 남성이 작은 반려견 푸들을 품에 안고 달아납니다. 그 뒤를 사람 덩치만한 중형견 하운드 4마리가 바짝 뒤졌습니다. 푸들은 고통스러운 듯 울부짖지만 중형견들은 남성을 에워싼 뒤 푸들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남성이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얼룩무늬 하운드가 푸들을 순식간에 물어 낚아챕니다. 하운드 4마리는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이곳까지 달려와 피해 견주와 푸들을 공격했습니다. 푸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견주도 손가락과 손목 등을 물렸습니다. 소년 견주분이 막 다치시고 이제 힘이 빠진 상태시잖아요. 개가 이제 바닥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공격한 하운드들은 견주가 산책하려고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던 중 계단으로 뛰쳐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운드는 현행법상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저의 부처로 인해서 일단 생긴 거잖아요. 시골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전사가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견주를 과실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렌지나 포도 같은 수입 과일도 이제 마음 놓고 먹기 힘들어졌습니다. 흔했던 미국산 오렌지 가격이 1년 새 20% 넘게 올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요리조리 오렌지 상태를 살펴봅니다. 마음 같아선 왕창 사고 싶지만 비싼 가격에 쉽지 않습니다. 수입 과일이라도 좀 싸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과일 비싸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좀 힘들죠. 오렌지 같은 만만하게 먹잖아요. 지금 철인데 세일해도 만 원에 8개밖에 안 되고 세 개 먹을 거 한 개 먹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 절반만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00원어치만 샀어요. 10,000원어치 살라 했더니 네. 비싸더라고. 사는 게 힘들어요. 못 사죠. 못 사죠. 다 어떻게 사 생각한 대로. 안 그래도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비교적 저렴했던 수입산 과일까지 오른 겁니다. 수입산도 전에는 뭐 12개씩 13개씩 8개는 싼 걸로 있으면 싼 거 하나 사 먹고. 추리하지 않만 해도 간식거리 그런 거지. 오렌지는 계절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데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미국산 오렌지 10개 가격이 평균 13,400원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1년 전보다 23.7% 오른 겁니다. 이 밖에 수입산 포도가 59%, 망고는 29%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생산량 자체가 준데다 현지 인건비와 재료값 상승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류 이동까지 어려워지면서 급등한 운송비가 과일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직접 수입 비중을 늘리거나 스페인 등 대체 산지를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야만과 폭력이 이성을 마비시키죠.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서 집단 매장된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 러시아군의 대량 학살 흔적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교회 앞마당에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위성에서도 보이는 14m 구덩이에는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부터 제대로 매장되지 않아 손과 발만 보이는 시신도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학살한 민간인을 집단 매장한 겁니다. 거리 곳곳에는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Indeed, this is genocide. The elimination of the whole nation and the people. 우크라이나 당국은 키이우 인근에서만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서방은 일제히 러시아의 학살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It is a brutality against civilians we haven't seen in Europe for decades. We believe that Russian forces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we've been working to document that. 유엔도 자체 조사를 시사했지만 러시아 측은 연출된 모습이라면서 학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침묵 말고 노래를 해달라. 미국 3대 대중음악상인 이 그래미 시상식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아쉽게 수상엔 실패했지만 시상식 최고의 무대 주인공은 BTS였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계적 팝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래미 시상식.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으로 깜짝 등장합니다. Our musicians wear body armor instead of tuxedo. They sing to the wounded in hospitals. The dead silence. Fill the silence with your music.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세계적인 가수의 노래 못지않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미국의 존 레전드는 우크라이나 가수 미카 뉴턴과 함께 신곡 자유를 노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상식 초반 화려한 공연으로 무대를 뜨겁게 만든 건 BTS였습니다. BTS의 멋진 공연에 객석의 팝스타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빌보드는 창의성이 음악적 재능만큼이나 인상적이라며 이번 시상식 최고의 공연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뭐 아쉽게 상 못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그래.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미가 여전히 보수적이란 비판도 있지만 BTS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본래 색깔을 이제 좀 찾아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들이 해왔던 어떤 음악들을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날씨가 함께 풀리자 미국에선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클럽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6명이 숨졌고 야외 콘서트장에서도 총기 난사로 사람이 숨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여러 명이 한데 얽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멱살을 잡고 패대기도 칩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나며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음식점과 술집, 나이트클럽 등이 밀집한 곳으로 방역 규제가 풀린 뒤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That dude's dead. Oh my god, there's several dudes dead right there. 총기 난사로 6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ey found that multiple people unfortunately had been shot and this is a really tragic situation. 몸싸움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최소 2명의 용의자가 훔친 권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앞서 비슷한 시각 텍사스 댈러스의 야외 콘서트장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한 명이 숨지고 청소년 3명을 포함해 11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싸움이 총격으로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한국에서 수입한 옷을 감염원으로 지목해 논란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건물 주변을 울타리로 차단해 사람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PCR 검사를 받기 위해 100m 넘게 줄을 섰습니다. 베이징 한인타운에 있는 대형 건물이 통째로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에 있는 한국 옷가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는 코로나19 감염이 한국산 옷과 관련 있다는 검색어가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다련 김포신区 신增一名 양性 감染者. 这名感染者是经营韩国进口服装商店的店员。该病例基因测序与国内现有疫情基因序列均不同源。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랴오닝성, 장쑤성의 한국 수입 옷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 유입설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우편물이나 냉동식품 등을 오미크론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양국 항공편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한국산 옷까지 의심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산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체를 떠난 바이러스가 옷에서도 생존 가능한가라며 당국 발표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의 친서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대표단은 한미동맹 정상화가 최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그 동맹을 정상화하고 양국 관계를 아주 그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이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윤 당선인으로부터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위한 실질적 협의를 주문받은 대표단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친서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친서 전달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단은 상식이 통하는 남북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5박 7일 기간 중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과 면담을 포함해 여러 당국자들과 정책 협의에 나섭니다. 조만간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윤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첫 외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진 단장과 조태용 부단장이 함께 방문해 양국 외교 라인의 상견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직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면서 대미 외교에 힘을 실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내일은 식목일이자 절기상 청명이고 또 모레는 한식날입니다. 청명과 한식엔 성묘객 등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영농철 소각행위도 급증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4월엔 날이 건조한 데다 강한 서풍, 양간지풍까지 불어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당분간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내일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도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다시금 불조심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륙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수도권과 충청은 종일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5도, 대전은 3도로 여전히 쌀쌀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대구는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 정권에서 장관이 수사받은 이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탈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이 논란의 본질은 같습니다. 무작정 청와대만 바라보다 문제를 키웠죠.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 모두 이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는데요. 청와대 말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책임 장관제입니다. 새 정부에선 이런 말이 유행하길 바라며 마침표 찍겠습니다. 영혼 있는 공무원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